오늘은 항암 효과와 당뇨병에 검증된 방가집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가집동은 전국들이나 논밭에서 찾을 수가 있고 생명력이 강인해 아무 곳이나 잘 자라는 편입니다. 큰 특징은 잎 끝에 바늘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줄기를 자르면 유독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얀 즙액에는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이 들어있고 혈관 및 만성질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진정제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몸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해 불면증에 좋습니다. 어린 수는 식용할 수가 있고 뿌리는 고책은 꽃과 씨는 고체야 자라해서 여러가지 한약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맛은 쓰고 차가운 편으로 간과 위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방가집동은 열을 잘 내리고 뭉친 엄혈을 풀며 출혈과 염증을 없애는 약으로 많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방가집동 전초 추출액을 생지액에 투입한 후에 항암작용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종양세포에 대해 뚜렷한 상해 및 괴사를 입혀 암세포가 소멸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혈액암으로 알려진 고형암과 백혈병 환자에 대해 높은 억제작용이 나타나서 항종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실험에서는 위암과 대장암 및 직장암 난소암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손상된 세포조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유흥에서 굳은 덩어리가 맺히면서 아파오는 유선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방암에는 쓴맛이 강한 방가집동에 꿀을 조금 넣고 녹즙을 내서 먹거나 행자나 유작과 피를 넣고 달여 먹으면 효과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간암과 폐암 치료에도 유효하고 췌장암 및 말기암 치료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과 폐암 치료에는 방가집동과 엉겅퀴 또는 간암에 대해서 유효성이 높은 적각각 20-30g을 돼지고기나 수육에 함께 푹 구워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 방가집동 말린 전초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넣고 대추 5개와 감초 조각 1개를 넣으면 쓴맛과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량이 되게 달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식사전 빈속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화기 계통이 약하거나 위장염이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도 미비해지고 빨리 쉬거나 변질이 되므로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보고한 큰 방가집동 추출물은 당뇨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 다량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른 추출물보다 가장 강한 소거활성 및 환원력을 보였습니다. 방가집동 부행물들은 구리단백질로 알려진 티로시나 아제를 47.38% 저해활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포도당을 생성하고 촉매하는 효소인 글루코시다 아제를 56.22%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mg 농도에서 혈압에 관한 전환효소 활성은 각각 86.34%, 62.03%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물로 인해 방가집동은 당뇨와 고혈압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됨을 확인해서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실명을 미연에 차단하며 허약한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방가집동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하여 차로 응용하기도 하고 지상부인 줄기만 잘라서 쓰거나 뿌리까지 캐내어 푹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지상부는 그늘에 3, 5일 정도 말린 다음 물에 달여 먹거나 이파리 한두 장 넣고 차로 응용하셔도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쓴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물에 하루 정도 담궈두었다가 잘 우려낸 후에 조리를 해 드시면 됩니다. 방가집동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서늘해서 맥박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며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근본적인 병은 치료할 수가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